박스가 있어 그곳에 옮겨 심기로 합니다. 자, 이사 왔다. 우, 새 집이다, 새 집. 이사 왔어. 나 여기다 심을래. 자기가 심을 때 심어. 여기다 심어야지. 형이 제일 좋은 자리 잡았어. 항상 코너가 좋은 거야, 코너가. 내게 제일 먼저 딸게 될 것 같아. 나중에 맘만 보여줄게. 여기 와봐, 야. 가이잖아. 색깔도 이봐, 푸릇푸릇하게 그냥, 어? 진짜 딸기 같잖아, 어? 온실은 가운데가 따뜻하지 않나? 나는 모인한데 옆에 따뜻하니까 모인했을 거 아니야. 잘 날 것 같아. 제게 제일 잘 날 거야. 준일아, 예. 너 거기다 심으면 안 돼. 예? 몰려 있어야 돼. 아, 여기가 따뜻할 것 같은데. 준일아, 예. 일로 와. 그래. 예? 일로 와, 여기 같이 해. 강대 옆으로 가. 여기 중간에 그게 뭐냐, 혼자. 형님들보다 잘 키워보려고 욕심을 부린 막내. 결국 형님들의 뜻을 따르는데요. 형, 그러면 여기 두 개, 저기 두 개 해가지고 어느 게 잘 자라나 한번 봐요. 당연히. 야, 비교 하나만 하지, 내 거지, 야. 아, 여기서부터 이제 누가 빨리 자랄 수도 있잖아요. 환경에 따라서 틀리니까. 자고로 식물은 넓은 땅에서 마음껏 양분을 먹고 해를 보면서 자라야 하는데 해도 잘 들지 않는 집안 작은 화분 속에서 갑갑했을 딸기를 위해 청년들은 걸음도 듬뿍 주고 세심하게 신경 써가며 옮겨 심습니다. 조금만 기다리면 더 따뜻해지니까 그동안 이불 덮고 잘 참아. 그렇죠. 비닐하우스 아니라고 해도 아직은 추우니까요. 동근 형님하고 문수배 형님보다 더 잘 커야 된다. 딸기 1등으로 나와야지. 역시 막내다운 생각입니다. 준일이가 두둑의 따뜻한 볏짚 이불을 덮어주고 있는 사이 만능맨 광교는 비닐을 자르고 있는데요. 여기 뭐 하시려고요? 여기 형님하고 동근이 거는 머위하고 같이 심어갖고 그럼 보온이 더 잘 되는데 우리는 그냥 맨하우스에 보온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덮어야지. 아, 볏짚 이불 위에 작은 비닐하우스를 만들 모양입니다. 구멍 뚫어서. 네. 공간이 좁잖아. 네. 그러면 그만큼 보온이 안 된다고. 네. 그러니까 보온이 잘 되도록 확 씌워놔야 돼. 아, 진짜 어렵네. 감탄해요. 훌륭해. 농부의 농부 진짜. 올해는 많은 딸기 수확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자신들이 키우는 딸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막내 준일과 둘째 광교. 이런 게 바로 진정한 농군의 마음이 아닐까요? 농사는 물, 토양, 공기 이 세 개만 있으면 된다고. 하나 빠졌네. 정성이 필요하지. 아, 땀? 그게 쌀도 쌀 한 톨에 농부의 땀이 일곱 방울이 들어간다잖아. 그 한 톨은 조그만데 농부의 땀을 흘리기 그렇게 힘든 거라는 거지. 귀농 4개월, 청년들의 값진 결실을 위한 농부의 노력을 이렇게 조금씩 깨달아갑니다. 끝났다. 우리 딸을 이렇게 관리했으니까 우리께 더 잘 자라겠지. 이제 저녁에 오자. 오늘 심은 이 모종이 많은 딸기 모종을 만들어 가겠죠? 언젠가 딸기로 비닐하우스를 가득 채우는 날이 오면 오늘 흘린 이 땀방울이 더욱 값지게 느껴질 겁니다.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청년들, 늦은 점심 식사를 하는데요. 형이 오기 전에 마을 꾸미기도 빨리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렇나? 마을 꾸미려면 우리 돌탑 쌓기로 한 자리에 돌탑 쌓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제일 처음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우리 마을 입국이도 하고 어르신들도 다 동의하셨잖아요. 정가를 다 꾸민 다음에 시험 꺼내면 좋으니까 우리 얘기한 대로 돌탑부터 하는 걸 하자. 네. 청년들은 성공적인 봄 체험을 치르기 위해 예쁜 마을 만들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. 며칠 후 이른 아침부터 돌탑을 쌓기로 했던 마을 입구에서 청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. 먼저 흙을 덮습니다. 지금 돌탑 쌓기 위해서 이렇게 공구리를 쳤는데 쌓기 전에 평탄한 작업하는 거예요.